해설은 축구 전문 해설가 서영욱 씨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 경기 잘 부탁드립니다. 고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영욱이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리그 챔피언전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후반 파워, 극단과 추격을 보이고요. 아래 포인트입니다. 후반 장소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한경민 경기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장이 무너질 것 같은 대단한 함성입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 무대도 크다는 뜻이겠죠? 네, 정말 경기장이 이보다 더 다가올 수 없겠죠. 시작한 직후 웨인 루니 멋진 동작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골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절묘한 패스 이후의 슈팅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으로 공격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 아 지금 나옵니다. 웨인 루니 득점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멋진 슛이었습니다. 네,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위치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슈팅한 선수 아쉽겠습니다. 맨유로서는 너무 생각이 많으면 몸이 굳어질 수가 있거든요. 선수각자 마음을 편하게 갖고 경기를 풀어가야겠습니다. 자, 후반에는 양팀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전반전이 끝난 시점에서 0-0 양팀 무득점인 채 마무리됩니다.